야, 일단 오케이 합시다. 국가대표다. 자, 이탈리아면 또 역시 평타 이상은 치겠죠? 아이콘이다! 빠세호! 안녕하세요, 빠꿈입니다. 이번 댓글 보니까 인기 상품에 있는 2400 요거 이게 회사팩이라고 이거 사라고 하더라고요.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. 근데 또 마침 또 2476 FB 하늘에 계신 것 마냥 이렇게 딱 FB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2400짜리 또 저를 또 굉장히 애정하는 시청자라고 믿겠습니다. 그분의 댓글을 보고 또 소중한 FB 행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TP 6억 확률 볼까? 5대5의 확률.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스페셜 토큰은 무조건 주고 118에서 122. 아, 꽤 높은 거 주는구나. 거기서 6억 TP 나녀라! 야, 일단 오케이 합시다. 국가대표다. 자, 이탈리아면 또 역시 평타 이상은 치겠죠? 아이콘이다! 까투소! 119? 야, 미쳤는데 이거? 아, 진화가 안 된 건 좀 아쉽긴 한데 119 12억, 컴온! 아, 땡큐! 땡큐! 아, 고맙습니다. 아, 또 시청자가 또 나한테 또 이런 기쁨을 주는구만. 이게 차분도 댓글 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 하더라고요. 아씨, 구하기 힘들겠어, 이러면 또. 자, 가투소면은, 자, 보자, 한번. 능력치 나쁘진 않네. CDM. 바로 팔아버림. 뭐야, 가격 딱 막혔네? 아씨, 사한 거라 팔았네. 일단은 팔리면 땡큐고, 그 다음에, 또 진화 들어가 4개 뭐였지? 그러면은 안정권으로 가겠지? 안정권 박지성 제일 무난하겠지? 박지성 갑니다. 그렇지. 붙어주고잉! 30억 또 떡상했어. 일단 가투소가 또 팔리면은 또 13억에서 또 뭐 수수료 많이 뛰어가겠지만 한 그래도 멤버십에서 좀 다시 받아서 한 10억 정도 받지 않을까 싶네요. 아, 또 알려주신 시청자분 감사합니다. 10억 개꿀. 아, 그리고 그냥 했는데 손흥민이 8강까지 붙었어요. 최초입니다. 뭐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, 아, 제가 지금까지 피파공을 하면서 최초 8강입니다. 이게 하필 또 손흥민이네요. 한번 또 역시 물어볼까? 처음까지만. 7강도 어렵던데. 어림없다. 망했네요. 기세 이어서 간다! 8강까지! 고고고! 오케이! 깨끗? 자, 또 좋은 팁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 댓글로 성장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뭐 망할 때 한 번씩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덕분에 히터모바일 정보를 많이 들으면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 물론 이제 이 영상은 나중에 올라가겠지만 저는 이제 5월 12일 기준 저 내일 이제 일본에 놀러가기 때문에 일본 3박 4일로 잘 놀러갔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